자, 이번엔 쇼트트랙 남자 500m 준준결승 1조 이정민과 장성우가 한 조에 포함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번엔 이정민 빠르게 나갑니다. 이정민. 자, 선두 자리 그리고 2위 자리는 장성우입니다. 우리 지금 선수들 첫 자리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이정민 떠나갑니다. 네. 오, 자, 지금 싱가포르 선수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3위에는 프랑스의 가브리엘 볼레.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정민과 장성우가 대단히 빠릅니다. 간격을 좁히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간격은 지금 좁히긴 어려울 것 같죠? 네. 자, 싱가포르 선수는 일어나서 뛰고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선수 1, 2위 이정민과 장성우입니다. 자, 준결승 진출을 놓고 두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의 1, 2위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이정민과 장성우의 순서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정민 선수가 또 500m를 보니까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가장 안쪽 자리에 있긴 네. 했습니다만 출발부터 아주 선두로 치고 나오는 네. 이정민의 빠른 순발력이었는데요. 랩타임도 정말 빨랐고요. 500m가 기대가 됩니다. 출발의 모습. 초반에 스타트를 해서 첫 코너에 약간의 몸싸움은 또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밀려서는 안 되겠죠. 이정민과 장성우의 순서가 네 바퀴 반 내내 유지가 되면서 아주 사이좋게 준결승 진출을 합니다. 공식 결과를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전혀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자 준결승 진출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뭐 싱가포르 선수는 혼자 넘어진 것으로 보이죠?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자 공식 결과 아, 트레버 탕 선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좀 자, 많이 레이스,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나요? 네, 네. 운영에 있어서 경고를 받은 상태고요. 이정민과 장성우는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이번엔 준결승 1조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정민 선수가 가장 안쪽 포지션에서 스타트하고요. 1조에는 러시아의 두 선수 니콜라예프와 발베코프 그리고 중국의 리쿵차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 이정민. 아, 빠르게 나가봤습니다만 일단 2위 괜찮아요? 자리. 두 번째. 자, 니콜라예프 선수가 선두로 나갑니다. 자, 약간 삐끗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자, 고글을 살짝 만지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정민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코스는 확인을 하면서 자... 기회를 봐야 돼요. 자, 오! 아, 오히려 러시아 두 명의 선수가 나왔고요. 네. 인코스 노리고 있는 이정민. 자... 2위 자리 여전히 유지합니다. 자,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발베코프가 선두고요. 선두를 달리던 니콜라예프는 3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정민 2위 자리에서 마지막 바퀴. 자, 두 명까지 파이널 A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 자, 따라붙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대로 가면서 2위로 네. 도착합니다. 자, 굳이 선두 자리를 노리진 않았던 이정민 선수입니다. 네, 스피드에서는 좀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네. 뒷짐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꼬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중간에 살짝 좀 놀랐어요. 네. 네. 러시아 두 명의 선수가 협공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서 1, 3위는 바뀌었습니다만 2위인 이정민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자, 파이널 A 진출을 이제 공식 확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민 선수는 이 순간적인 그 판단 능력이 굉장히 빠르네요. 바로바로 이 코스로 투어를 하는 이 코스도 정말 자유자재로 잘 타고 있네요. 네. 오히려 여기서 러시아 선수들끼리 살짝 겹치면서 밀린 듯한 모습 나왔고요. 그 사이에 이정민 선수가 2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공식 결과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짓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러시아의 발베코프와 함께 결승에 진출하겠고요. 니콜라예프와 리쿵차오는 파이널 B로 향합니다. 이번엔 쇼트트랙 남자 500m 준결승 2조 경기 대한민국의 장성우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지션 중국의 장티엔이 일본의 미야타 그리고 이탈리아의 토마스 나달리니 선수가 함께 뜁니다. 지금 중국 선수가 1번 레인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네. 스타트를 빨리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널 A에 이정민은 진출해 있습니다. 장성우가 함께 또 파이널 A에 진출하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지켜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포지션 장성우 선수가 지켜냅니다.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티엔이가 선두입니다. 아,
아주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3위와 4위 선수들이 2위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태리에 비해 바짝 붙어있는 대한민국의 장성우. 잠시만 이 코스로 약간의 마크를 하면서 스케이팅하고 있는 장성우 선수.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미야타 선수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인코스를 내주지 않습니다. 속도는 지금 좀 빠르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미야타가 밀렸어요. 미야타가 미끄러집니다. 마지막 바퀴. 자, 마지막 바퀴. 자, 굳이 선두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2위여도 결승 A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장성우 여유 있게 도착합니다. 2위로 도착하는 대한민국의 장성우, 파이널 A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좀 랩타임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레인 배정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자, 랩타임에 따라서 이제 500m는 안쪽 코스 출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정민이 41초 454의 기록으로 결승 A에 진출을 했고요. 자, 장성우는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지. 2조 경기는 상당히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선수들이 워낙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예상을 하고 지금 게임을 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선수들. 네. 준결승 1조 경기보다 2조 경기가 좀 더 빠르게 느껴졌는데 초반부터 아주 풀스피드로 달렸던 4명의 선수들. 장태니와 장성우의 순서였습니다. 자, 공식 결과 장성우는 파이널 A에 진출합니다. 40초 989의 속도였군요. 기록이 나왔습니다. 장태니는 40초 908, 파이널 A. 미야타와 나달리는 파이널 B로 향합니다. 자, 이번엔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 파이널 A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장성우와 이정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레인 배정도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실력들이 만만치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500m 경기 종목에서 좋은 경기 기대합니다. 네. 이미 남자 100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함께 목에 걸었던 장성우와 이정민인데요. 자, 이번엔 어떤 선수들이 어떤 메달의 주인공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남자 500m 경기 결승 A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리 대통하면서 자, 러시아 발베토프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축구의 장태리 그리고 장성우와 이정민의 순서입니다. 장태리, 장성우, 이정민. 이럴수록 침착하게 레이스를 풀어야 됩니다. 급할수록 실수가 나와요. 실격 선수가 없다면 이 세 명의 선수가 금은동을 목에 걸 수 있겠는데 자, 내 추억을 향해 장성우. 자, 장성우가 선두로 나갑니다. 이정민도 나가야죠. 그리고 이정민도 나옵니다. 이정민, 이정민 선두입니다. 이정민 선두, 이정민과 장성우입니다. 1, 2위. 자, 대한민국 1, 2위 체제 1000m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끝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수들. 앞선 이재성 선수가 바뀌어 있는데요. 네. 이정민 1위로 도착합니다. 대한민국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또 한 번 획득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압도적인 레이스를 또 한 번 과시한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이정민 선수가 순식간에 앞쪽으로 올라왔어요. 네, 네. 대단한 순발력인데요. 1000m는 장성우가 금메달, 이정민이 은메달이었는데 500m는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정민 금메달, 장성우 은메달. 자, 역시 똑같은 장면, 똑같이 태극기를 함께 들고 링크를 누비고 있습니다. 두 선수들 정말 잘 탔어요. 네. 네. 아, 남자부에서는 500m, 1000m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메달을 다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국제대회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은 좀 실수를 하게 되고 좀 급한 면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약간 스케이트 날끼리 부딪혀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침착하게 끝까지 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해내네요, 우리 선수들. 아, 남자, 여자 1000m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싹쓸이, 그리고 500m 종목은 서유민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남자 500m 결승 A에서는 이제 이정민과 장성우가 금메달, 은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공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스가 그야말로 두 선수 완전 무결했습니다. 중국 선수도 우선 뭐 부딪혀서 넘어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네. 우리 선수들이 이미 앞쪽으로 몸이 완벽하게 빠져나간 후에 혼자 넘어진 것으로 지금 보였거든요. 그렇죠. 자, 공식 결과 네. 이정민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장성우도 은메달을 확정짓습니다. 중국의 장티엔이가 동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